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깨워주시며 호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만지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믿음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셔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도 주셔서 향기로운 삶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청소년교회 학생들을 데리고 2박 3일간 제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한다는 것, 성도의 교제라는 이 배움의 측면을 시기적으로 놓칠 수밖에 없는 세대들이었는데요. 이제 점차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특별히 2023년 우리 한사랑교회 영적 주제가 함께이기 때문에 그 주제에 발맞춰 영적인 흐름을 만드는 차원에서 함께 공동체 여행을 계획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2박 3일 청소년들과 함께하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때로는 영락 없는 철부지인데 저녁에 깊은 나눔을 할 때면 정말 놀랄 정도로 내면의 깊은 이야기도 꺼낼 줄 알고 나눌 줄 알고요. 뿐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몇몇의 아이들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자신과 다른 타인의 행동, 다른 사람의 모습과 생각을 수용할 줄 아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 나이살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마음의 나이살이 채워져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대할 때 그럴 수도 있지. 나랑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해도, 아니 많이 다르긴 해도 그럴 수 있겠네. 이러한 수용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20세기의 탁월한 신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칼바르트와 트루나이젠은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서재에서 열띤 토론을 하다가 머리를 시끄러 바깥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시간이나 넘게 아무 말 없이 둘 다 골똘히 생각을 하더니 칼바르트가 갑자기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자 이번에는 트루나이젠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두 거장은 한 시간이 넘게 아무 말 없이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발달 심리학에서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는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는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논어에도 비슷한 글이 있죠.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압니다. 쉽게 말하면 주제 파악을 잘하며 살아가는 것이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메타인지가 낮으면 무식이 용감이라고, 용감하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을 알고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다 더 잘 수용할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웃들을 얼마만큼 수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자신의 메타인지 영역을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제자들, 회당장 야이로와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해요.
이들은 과연 무엇을 인지하고 있고 무엇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지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말씀에 한번 비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금식 논쟁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하는데요. 공교롭게도 공간복음 모두 이 질문의 주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묻는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태복음의 주체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에요. 현재 세례요한은 투옥 중이었습니다. 금욕적인 색채가 강했던 스승이 투옥 중이라고 한다면 그의 제자들은 더욱더 금욕적인 태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일상에서 금식을 실천하면서 더욱 금욕적인 삶을 지향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인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요. 이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들의 질문에는 부정적이거나 공격적이지는 않더라도 좀 복합적인 이런 아쉬운 감정이 녹아 있어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금식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을 일깨워 주십니다. 혼인집에서는 당연히 금식이 아닌 잔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지금은 슬픔이 아닌 기쁨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의한 상황으로 신랑을 빼앗기는 때가 되면 그때는 잔치가 아닌 금식을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와 장차 마주할 고난의 사역의 의미를 가늠케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지금은 혼인집에서 잔치의 순간이 펼쳐지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인지적 차원이 무엇인지 엿볼 수가 있죠. 그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예수님은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요한과 같은 랍비 혹은 그와 같은 선지자 정도의 차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도 예수님의 모습도 그 정도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스승 세례요한은 이미 그들에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3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래서 세례요한은 자신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독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금신 논쟁에 이어지는 에피소드는 한 관리의 딸과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인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한 관리는 무명의 이름으로 등장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놀랍게도요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신의 딸아이에게 손을 얹으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물론 절박한 현실 속에서 아버지로서 가질 수 있는 신락 같은 그런 희망도 더해졌을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 인지적 측면을 엿볼 수가 있죠.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찾아가 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야이로의 죽은 딸의 장례 절차가 진행되느라 떠들썩한 상황이었습니다. 피리 보는 자들, 장례를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이 있었고요. 떠드는 무리들, 이들은요 슬픔의 애곡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죽은 자의 마지막이 진행되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이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물러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진행 중인 이 장례식을 그만두라는 말씀이셨어요. 그 이유가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학자들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정하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신념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왔음에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 사람들의 신념을 예수님께서 꼬집은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문은 땅에서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비웃기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무리들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인지적 측면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러한 무리를 물리고 소녀의 시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녀를 소생케 하시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는 한 명의 엑스트라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러 가는 길에 군중들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인데요. 그녀는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자신이 치유를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군중들 속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그 옷깃을 붙잡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그녀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 인지적 측면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녀 또한 자신의 믿음대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회당장 야이로와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 예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즉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대로 각각 다른 열매들을 맺어내는 것 또한 살펴보게 되었죠. 이제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기 대해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바로 알아 건강한 믿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친밀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